한양 여인들은 원래 이리도 적극적인. 예? 좀 참아주지.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오늘 밤. 부끄러움을 모르는군. 하룻밤에 한양입니다. 뭐? 곧 인경도 칠 테고. 한양 닷전입니다. 하룻밤에. 방금 한양이라고. 용이 치지 않았습니까? 무슨? 여기뿐이고. 사무실 좋네 아주. 아, 들어가시지요. 이런 목검으로 수련이 되려나? 거짓말이 아주 습관이구나 너. 울지 말라고. 못나 보여 아주. 전원 급제. 전원 급. 지금부터 별시 무과 초시를 시작하겠소. 일이 있나? 제가 찾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찾는 이가 내인 줄 알고. 사라진 폐쇄수 이설. 한 달의 말미를 주마. 그 안에 이설을 찾지 못하면 이 왕원은 영원히 내 것이다. 저기 분명 강산오라버니가. 제 말이 맞죠? 오라버니 맞다니까. 너 때문에 온 거야. 네가 너무 걱정돼서 다칠까 봐. 이런 소리 듣고 싶었나? 어? 언제부터 같이 오셨습니까? 저 앞에서부터? 같이 걸으면 좋잖아요. 안 심심하고. 혼자서도 잘 걸어, 심심치 않게. 혹 누굴 찾고 있나? 네가 지금 찾는 사람 찾지 말라고. 찾아야 해요. 이화원을 지키려면. 이화원이 그렇게 소중해? 네 목숨보다. 그냥 포기해. 괜히 이설 찾겠다고 목숨까지 담보 잡지 말고. 저 때문에 걱정 많으신 것도 알면 지금이라도 관두던가. 단우 곁에 얼씬거리지 마라. 가면 니는 죽는다. 하시겠어요. 아니 같이 가요. 멈추거라. 감화문을 열어보. 좋습니다. 좋더라. 두려웠습니다. 그날 가마 안에서 다친 오라버니를 보면서. 윤단호, 또 너였구나. 고마웠어, 그날은. 이번에도 너
되었어. 희화원도 영영 물 건너갔네. 방향만 봐줘요. 당기는 건 제가. 빗나가면 끝이야. 섣부른 짓 말고 이리네. 급할로 명중은커녕 다치도 못할 텐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알아요. 오라버니가 파수꾼이라는 거. 잠깐 기대. 다친 건 오라버니인데. 잠깐 기대실래요? 식구들마저 위험해졌어요. 그건 네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면 누구 탓입니까? 암자에서 분명 오라버니였습니다. 파수꾼이 아니었다면 죽을 자리에 제 발로 찾아오셨겠습니까? 왜 매번 죽을 고비를... 파수꾼이어서가 아니다. 너라서 간 것이다. 여전히 날 파수꾼이라 여기느냐?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해주마. 내가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는 날 돌아오면 그때 알려주마. 다 무엇입니까? 네, 그랬었지. 다시 보면 그때 알려주겠다고. 내가 누군지, 겁에 질려 계집으로 숨어들었던 그 아이가 바로 나다. 내가 이설이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가. 긴 세월을 어찌 홀로 버티셨습니까? 약주하셨잖아요. 어사활을 쓰는 날 숨김없이 다 말해주겠다고. 나는 궁으로 갈 것이다. 평생을 쫓겨온 삶이다. 나는 이 나라의 세손이다. 내금 얘들아, 주상을 직접 단죄할 것이야. 내가 살아온 궁을 지키려는 거다. 탐욕의 눈먼 역도로부터. 궁은 사방이 적일 텐데. 네가 몰라도 상관없다. 이설이, 널 알지 않느냐? 윤단호를 죽이려 하면 반드시 이설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지 않거든. 계집을 죽여라. 파수꾼입니다. 걱정 말거라. 널 주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내 계획이었다. 그러니 단호, 네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대로 있자. 고생 많았다, 단호야. 진짜 고양이가 온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가 올 때마다 오라버니가 생각나대. 뭔 상관이냐? 잠깐 와봐. 그때마다 내가 있을 것이다. 보다 긴 입맞춤은 남겨두기로 하자. 잘 다녀올게. 무사히. 모르게 사라지면 한없이 걱정할 듯해. 여유 왔구나, 이생. 빛이 환해지기 전에 올게. 눈이 녹아 사라지듯 이설 또한 죽어 없어질 것이다. 많이 기다렸지. 영영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오셨으니
이게 내 미래고 하나뿐인 계획이야. 거사가 목전에 다가온 것이지요. 곧 폐주를 무너뜨릴 군사들이 올 것이요. 폐주는 이제 옥좌에서 내려오시오. 역모를 꾸미라. 내금이야 들었던 것이냐? 역모가 아니오. 당장 잡아오거라! 넌 그 누구보다 강인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지. 좀 더 세게 당겨야 돼. 팔 흔들지 말고. 이제 살려둘 이유가 없구나. 내 자리를 찾으러 왔어. 괜찮느냐? 내가 이설이야. 이놈이 진짜 이설이 맞더냐? 그것은 네가 진짜 이설이 맞구나. 그럼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이 바로 숙부야. 숙부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어. 이설, 이제 내 이름은 온전히 너의 것이다. 지금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멀리, 멀리 가보는 거요?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게 뭐든. 오라버니는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었다. 내 옆엔 언제나처럼 네가 있으니까.